오는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최대한 빨리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건데요.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효과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여당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해당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주택 보유 기간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아 매물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된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장특공 혜택을 양도 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금 압박에 일부 매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2년 12월 31일 전까지만 해소하게 되면 괜찮으니까 그러면 매각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매각을 유도하는 효과는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율 규제 등 퇴로가 이미 막혀 있어 매물출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연이은 규제가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5억 이상 고가주택 보유할 때 장특공제 비율을 좀 낮추고 또 거주를 해야 장특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다주택자들이 양도하는 매물의 수를 늘릴 수 있을지는 유인 요인으로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오히려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라도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